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살짝 무거운 영상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왼쪽에도 정상적이지 않은데, 오른쪽이 너무나도 너무 심하게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치료를 맡기신 이제 부모님께 제 허락을 받고 치료를 하는데요,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을 이렇게 째가지고 고름을 짜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이랑 눈이랑 치료 이제 이물질을 다 빼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레오파드 개코 이 친구가 잘 버텨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거 치료 과정은 제가 지금 눈곱이나 이제 이물질 빼는 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여러분들 치료를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면 이렇게 장기간 방치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눈곱을 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알콜로 이제 핀셋을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친구는 이제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콜로 기본적인 소독 절차라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잘 버텨줘야 될 텐데 뾰족한 걸로 했다가는 또 잘못될 것 같아서 우선은 살짝 벌려볼게요. 아이고, 진짜 심하다. 와, 너무하네. 와, 이거 너무했어요, 여러분. 지금 고름이 터져서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이물질을 굉장히 큰 걸 빼냈고요. 우선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하면 안 되고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 손님 오셨어. 자, 이쪽 눈은 그렇게 심하게 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휴, 발악이 너무 심하네요. 진짜 아픈가 봐요. 아, 심하네요. 나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되게 혐오스러운 부분은 최대한 가리고요, 지금 이렇게 눈곱 이물질 떼는 거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눈병이 나서 눈에 이물질이 생기면요, 자기의 이제 안구 있죠, 실제 눈알은 이제 눈 안쪽으로 뇌 쪽으로 더 쏠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끄집어내고 있는 건 눈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매일매일 차근차근 정성스럽게 조금씩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물질을 빼니까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 나은데, 여기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어렵다고. 자, 우선은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염증이 있어서 아마 이거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게 염증 고름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알콜로 소독한 다음에 살짝 짠 다음에 이물질을 빼내고 마데카수를 바른 다음에 아물게 해줘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이물질을 어느 정도 뺐기 때문에 안약을 넣어놓고 오늘 하루 푹 쉬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번 이제 이물질을 더 빼는 과정을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물 키울 때는 항상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대처를 하시고 난 후에 공부를 하신 후에 입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하시고 입양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2탄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